그 의사가 되라고 자꾸 하던 어려서부터 내가 대학 교수 미술과 교수 될 때까지 네 가족들 다 먹여 살려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의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여튼 거의 하여튼 일생 동안 나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왜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느냐고. 그러면은 상당히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어려워서 치료 못 받는 사람도 치료해주고, 얼마나 그게 좋으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세상에는 쓸모 있는 게 있고, 쓸모 없는 게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내가 했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쓸모없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나는 또 한쪽으로 볼 때, 과연 나는 현대 미술에 쓸모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내 작품이 기존에 있는 어떤 생각들과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명제를 만들었는데 예술은 쓸모없는 일을 극한까지 극단까지 밀고 나가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 어머님 때문에 생긴 내 명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 그룹은 그 당대에 있었던 다른 미술 그룹에 비해서 좀 유별났어요. 왜 그러냐? 오프닝 때부터 토론회가 시작되고 또그 전시가 있기 전까지는 그 그룹 멤버들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는 사람들은 미술인만 와야 된다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관심,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와. 그때 당시에 70년대 이우한 선생이 국내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전시도 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 그렇다면은, 이분의, 그, 저, 뭐야, 논리가 뭔가, 이분의 글을 가지고 텍스트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그랬던 게 만남의 현상학 소설. 그걸 이제 또 이일 선생님, 우리 스승인 이일 선생님한테 번역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프린트물을 책으로 만드는 거죠. 그 이제 그걸 미리 전부 다 해가지고 미리 회원들한테 논하줘서 텍스트를 나름대로 공부하고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기능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룹 만들어 가지고 전시나 하고 폼 재고 다니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ST는 일단 전시가 열렸다 하면은 좌담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행위 미술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룹 단체에서 공개 세미나를 또 개최해 가지고 당대의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또 불러서 질문자를 만들고 또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주제를 발표하고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나는 60년대 말부터 하고 싶었던 신체항이라는 작품을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 나무가 없으면 못하는데, 한몇주 전에 내가 경부 고속도로를 갔다가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지나가다가 이런 큰 나무 하나가 뿌리째 뽑아져 있는 거를 발견하고 그걸 이제
그 아이디어에 쓰려고 이제 집에 갖다 놓은 거죠. 내가 그때 생각한 거는 뭐냐면 예술과 예술 아닌 것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물과 그 다음에 예술품의 관계는 또 뭔가? 마르셀 듀샹이 기성품, 공장에서 나온 기성품을 가지고 자기가 명칭을 붙여서 예술품이라고 출품한 거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관객들이 와가지고 예술이 철저하게 아닌 것을 예술로 갖다 놓음으로써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이거는 예술이 아니지 않은가 하면서 예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의 관계를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작품을 내가 출품한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도 전시장에 가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예술품이 있기 때문에 예술을 난 감상한다. 그리고 전시장을 들어가면서 여기는 예술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을 나는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공간하고 예술품을 갖다가 전시하고 있는 전시장이라는 공간하고의 문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죠. 평소에. 그래서 예술에 대한 사유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거죠. 항에 대한 질문은 가끔 받아요. 그게 이제 수학 용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풀어서 우리가 국어적으로라든가 우리가 풀어서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항은 부분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죠. 세계는 우리가 세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각하지 않는 부분까지 도처에 있는 퍼져 있는 그 전체를 갖다가 세계라고 얘기하고 가볼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항이라는 것은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 그래서 메르로퐁티는 세계는 신체의 기지다. 는 말을 했는데, 신체 하인이라는 거는, 세계, 신체로 이루어져 있는, 실존하고 있는 그 세계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하인. 그러니까, 그, 이벤트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 해프닝. 그것이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계론적으로 일어나야만 되는 것만이 아닌 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이건영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벤트를 난, 내가 생각할 때. 그건 하나의 사건이다, 이거죠. 왜 사건이냐면은, 태어나서 돌멩이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딴 것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해프닝이라는 것보다는 이벤트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해프닝은,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났대. 이런 거지만은 이벤트는
자기도 포함하든가 자기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으로서의 의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난 받아들이는 거죠. 내 회화도 마찬가지예요. 신체 회화도 하나의 사건 형태로 보는 거죠. 그것이 단지 재주라든가 테크닉이라든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로지컬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은 그렇게 일어났지만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알수 없는 거는 미스테리는 거기에 논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상 안에서 논리를 찾을 수 있고 또그 다음에 당연하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를 찾죠. 그리고 그것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고. 보고 그리는 거를 떠나고 보지 않고 신체가 그리는 거 그걸 나는 신체가 그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탁월하게 만들어진 거 그걸 바라보면서 신체가 지각했다고 그래. 내 시선과 내 판단이 그것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신체가 지각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식론적인 생각하고 지각론은 전혀 딴판이에요. 인식론적인 것들은 이미 관념적으로 자기가 많은 경험들을 했던 관념들을 갖다가 미리 예정하고 그것들에 집중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똑같이 결론 짓고 만들어내는 거로 만족하죠.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각은 새로 만나는 것처럼 자기가 예비적으로 예비되어 있는 관념을 씌우지 말고 직접 만나는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신선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점들이 생기죠. 거기서. 지점을 같이 공유하는 거야말로 예술 행위의 정말 성공적인 지점이다. 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내 신체 드로잉은 내 신체가 지각하고 내 신체가 만들고 내 신체가 그리는 그 경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눈이 뇌에 전달하고 그 뇌가 지시하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끊는 것, 그거야말로 회화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지점이다. 그래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고만 그린다는 것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게 선이 그어지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요. 안 보지만은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선을 그으라든가 이게 자꾸 들어와.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딴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또 괴로운 일이야.
그래서 안 보고 그리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안 보고 몸으로 뭔가를 느끼면서 드로잉하는 그 지점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몇주 동안을 갖다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을 때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집사람이 지나가서 아유 어차피 말이야 안 보고 그리면서 말이야 하지. 아이고 씨. 아니 무슨 아니 뭐 철학을 하나. 아이고 아유 어차피 안 보고 그리면서 왜 그래. 뭐든지 보다 더 순수한 그 지평이 있는 거야. 뭐냐면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적으로나 이저 뭐야 어떤 법칙을 만들어서 그걸 하려면 괴롭지. 그 지점이 있어야지. 순수하게 만나는 지점이. 그게 내 예술에서 최고의 어려움이고 관건이에요. 원래 달팽이 걸음은 호주에서 나오는 자연을 테마로 한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를 보다가 떠오른 거예요. 사막 거미가 이렇게 지나간 흔적이 이렇게 생기고 거미가 이렇게 가는 그 사진이에요. 그한 장. 그 작품 아이디어가 더 섬세하게 정리돼 가지고 이제 그 작품이 됐는데 그것은 걷는 것과 동시에 그근 행위를 지우는 그 행위가 두 가지가 상반된 회화의 그 본질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그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 전부 이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보는 관객들이 같이 아주 탁월하게 공감해 주는 그런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내몇 개의 대표적인 퍼포먼스 중에 하나로 내가 꼽고 있는 겁니다. 그 작품은 프레스 오프닝에 발표를 했던 건데, 상파울로 옛날에. 귀퉁이에 앉아서 이제 나는 백목으로 손을 갖다가 앞에다가 손을 쪼그리고 앉아서 그거 발바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파티 테이블이 크게 사선으로 놓여져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움직여서 가다가 중간 정도를 지나가지고 거의 테이블인 데까지 이제 거의 갈 무렵부터 이제 기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프레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프레시가 터지는 바에 상상기가 더 발동이 된 거예요. 나는 환경이 달라지면 또 증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이블 밑으로 통과하는 거야. 그 서양 사람들은 키들이 체구들이 크니까 테이블이 크잖아요. 그 밑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비데오도 되지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통과해가지고 동양에서는 조그만 녀석인데 삐쳐맞는 놈인데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 뒤로 선들이 무수히 있고 또 그것을 지우면서 지나간 흔적이 그대로 쭉 나면서 더군다나 테이블 밑에까지 들어가 버린 거 보니까 그 정도 장난기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건너편 벽면까지 딱 가가지고는 일어날 때또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그 앞에 고민이 무지무지한 거예요. 그래 어차피 직진했으니까 직진해서 벽면에까지 머리를 대자 내가 대서 대고 있다가 그 상태에서 쭉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관객들, 기자들이 있는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손 그어져 있는 걸 이렇게 가리키면서 끝났다. 난리가 났어. 원래 나는 생긴 대로 살아라, 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내 말하자면은 주장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든가,
그 사람이 공간, 시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는 게또 사실입니다. 나는 예술 안에서 공감하고자 하는 그 지점이 뭐냐면, 인류가 너무 지나치게 슈퍼하지 말고, 한계 안에서 공감하고, 할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 가자. 그리고 공감하자 하는 것이 내 예술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화는 생길 수 있어도 근본은 변하지 않는 것이 내 지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작품들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본은 변하지 않는 그 지점이 내 변화의 지점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결국은 자꾸 내 조건들이 좋아지면서 그 스케일이라든가 또 거기 동원된 매체가 더 완벽하고 풍부해진 거. 예. 그게 나한테는 변하고 그것이 내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접근과 풍부함을 갖다 전달해 주는 시점이다.